최근 팬들과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손태진이 또 한 번의 파격적인 행보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가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바로 단독 외변 진이 왜 저래다. 손태진의 이름이 붙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손태진의 숨겨진 능력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무대이자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더욱 극대화하는 장치다. 이번 분석에서는 진이 왜 저래라는 제목 속에 담긴 의미부터 시작해 손태진의 다양한 기술 도전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그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제목인 진이 왜 저래는 단순히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표현 이상이다. 제목 자체는 손태진이 대중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손태진은 기존의 가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진이라는 한자는 단순히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손태진이 트로트 가수로서 진이 자리, 즉 최고에 올랐음을 상징하며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진이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 가수가 가진 카리스마, 무대 매너, 팬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다. 손태진은 이 모든 면에서 최고임을 이미 증명했다. 하지만 진이 왜 저래라는 제목은 이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손태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즉, 트로트 가수로서 진이 위치를 차지한 그가 이제는 예능인으로서도 진정한 진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능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 더 나아가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척해 나가는 손태진의 끊임없는 발전을 의미한다. 손태진을 잘 알고 있는 팬들에게조차도 그의 이번 도전은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그가 이제는 유쾌하고 다정한 예능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사람들의 예상 밖의 모습을 끊임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진이 왜 저래는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풀어놓는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손태진은 예능계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손태진의 도전 정신과 끝없는 자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변신이 아닌 대중과의 소통을 확장하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손태진의 진정성을 담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이 왜 저래는 기존의 예능 포맷을 뒤집고 잡기술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내세워 손태진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자리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이번 웹예능에서 손태진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 이미지를 벗어나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이 왜 저래는 그 표면적인 유쾌함 뒤에 숨겨진 깊이 있는 도전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다양한 잡기술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철학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우산 균형 맞추기, 컵쌓기, 탁구공 튕기기와 같은 도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전들은 손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섬세한 감각과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다시금 강조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잡기술 도전에는 높은 집중력과 손재주가 요구된다. 손태진은 매번 무대 위에서 극도의 집중력으로 완벽한 노래를 선보였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정신을 유지하며 도전에 임하고 있다. 잡기술이 단순한 놀이나 취미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그의 자세는 완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는 손태진이 음악에서 보여주었던 섬세한 표현력과도 연결된다. 무대에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던 그가 이제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서도 그러한 섬세함을 발휘하고 있다. 우산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컵을 쌓으며
탁구공을 튕길 때의 모든 동작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하나의 예술처럼 다가온다. 이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손태진이 얼마나 깊은 열정과 인내심으로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태진이 도전하는 이러한 기술들은 그의 감각과 집중력을 실험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고 있다.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시험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손태진이 할 수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결국 진이 왜 저래는 손태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잡기술 도전은 단순히 기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 도전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손태진의 성격과 예술가로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손태진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잡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손태진이 단순히 노래로만 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손태진은 그동안 MBN의 불타는 장미단과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의 메인 DJ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 두 프로그램에서 그는 가수로서의 모습 외에도 뛰어난 진행 실력과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손태진의 따뜻한 목소리와 인간미 넘치는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진이 왜 저래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그의 예능 잠재력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진은 예능인으로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지만 이번 웹예능을 통해서는 그가 얼마나 예능에서 통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다. 감동, 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의 진면목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손태진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춘 인물이다. 손태진이 이번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그와 팬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진이 왜 저래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손태진은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열어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도전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예능으로서의 재미를 느끼는 것 이상으로 손태진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손태진은 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TV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손태진의 새로운 면모를 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손태진은 최근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와 균형 영양식 전문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그의 청초한 이미지와 신뢰감 있는 성격이 광고계에서도 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손태진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활약하는 인물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고 모델로서의 손태진은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신뢰와 호감을 더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이번 웹예능에서 보여줄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진이 왜 저래는 단순한 잡기술 도전 프로그램이 아니라 손태진의 다채로운 매력과 그의 진심을 담은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손태진은 오는 11월 9일에서 10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4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쇼케이스 전국 투어를 개최한다.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콘서트는 손태진의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예능적 매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으며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무대 위에서의 손태진은 그야말로 완벽주의자다. 그는 모든 공연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예능에서의 모습과도 연관되어 있다. 손태진은 무대와 예능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의 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진이 왜 저래는 손태진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그의 잡기술 도전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웹예능은 손태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진으로서 팬들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하고 그가 가진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